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에 한국 대사를 마치고 나서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치고 나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길이 저도 자주 다녔던 길인데 그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학교 앞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가다 보니까 집 앞에 한 노인이 아주 앉아서 외롭게 햇빛을 쬐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똑같이 지나다 보니까 그 노인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분에게 말을 건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래서 가면서 인사하고 오면서 들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분과 함께 지내고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그분이 필요한 것들도 들어드리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내려오면서 보겠지 내려오는데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장례식장으로 가서 조문을 했는데 가서 이 제임스 레이니는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분이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 변호사가 이 제임스 레이니를 찾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 유서가 담긴 봉투를 전해줬는데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어.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했고 고마웠어.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맙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나의 유산의 일부를 당신에게 양도했다고 그러면서 현금 25억 달러와 그리고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그에게 양도한 거예요. 남긴 거예요. 2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조입니다. 3조. 현금만 3조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금액. 그걸 그에게 남긴 거예요. 자,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루지요. 제임스 레이니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 돈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분이 그 돈 전부를 에머리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이분의 이름으로 에머리 대학에 전액을 기부하게 되었고요. 여기 학교가 감동을 받고
교수 전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제임스 레이니를 에머리 대학의 총장으로 초대하게 돼요. 작은 관심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했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석회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낮에는 들판에 풀어놔서 풀을 뜯게 하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손으로도 팔 수 있어요. 파서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양들을 다 집어넣고 돌 입구를 막고 목자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보내려고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99마리의 양은 그 속에다 집어넣고 입구를 안전하게 막은 다음에 목자는 그 밤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의 위협은 곧 목자의 위협이고 그리고 양의 고통은 곧 목자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의 고통을 목자가 느낄 수 없다면 결국 그는 참목자일 수 없다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참목자는 분명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내게 있는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잃었던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참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이며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되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처럼 우리 역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죠.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관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하며 누군가가 저를 좀 도우면 좋은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좀 관심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관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모든 일들을 통한 기쁨과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